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이 조금 시큰시큰 아프다. 엑스레이 좀 찍게 해달라.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나더니 MRI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찍고 있는데 조영제를 또 넣어야 된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지?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너 6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골육충이다. 골육충이 너 6개월도 못 살아. 벌써 주저앉았죠. 안녕하십니까. 실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셀코TV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신 분이죠.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무라 대표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무라 대표. 네, 박물아입니다. 네, 박물아. 네. 그러니까 발음할 땐 박무라 이렇게 네, 박무라. 되는데. 그죠?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네.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저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홈파스타를 지금 3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 있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 최초 초밥 요리사였었고요. 계속 이제 일식이랑 양식을 배웠었는데 포항에 내려가서 파스타 가게를 만들었고요. 네. 처음에 하나 만들어서 잘 돼가지고는 1호점이랑 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는 또 가게를 한 오픈해서 거기서 완전 성공을 해서 그리고 또 오픈을 하고 그다음 이제 부산까지 진출했어요. 부산까지 진출해서. 부산에서 이제 파스타 집을 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다시 시작한 게 이제 밀키트. 지금 무라 파스타라고 네. 밀키트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가 역경을 이겨낸 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인생의 역경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일단은 그 제가 책을 이번에 썼는데요. 네. 알코올 중독에서 월매출 1억 CEO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일단은 알코올 중독자 라고 스스로 생각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알코올 중독이요? 네,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암이 3번 정도 네? 걸렸어요. 무슨 암이? 암은 지금 거대 세포종이라고 네. 무릎에 그 9cm 암을 가지고 있어요. 와, 무릎에요? 네네. 그래서 무릎 속에 저희가 이제 뼈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네, 있잖아요. 관절 부위. 관절 네. 부분에 무릎에 9cm 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지금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센 게 두 개가 나왔어요. 알코올 중독에, 무릎 쪽에, 네. 암에. 네. 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세 개라고 그러셨으니까. 아까 이제 그게 이제 역경이라는 게 이제 네. 그 직원들과의 그 배신과 사람에 대한 네, 배신과 그게 또 크죠. 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언제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이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렇게 술의 의존도가 높고 손 떨고 막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다행히 손은 떨지 않았고요. 네. 다행히도 저희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희 아빠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위로 언니 둘에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네. 제가 4살 때 갑자기 이제 감전사로 돌아가세요. 갑자기 감전사로 돌아가셨는데 그 책에도 저희가 그런 글이 있는데 우리 언니 말이 아빠가 이제 리어카에 실려왔는데 그 면도칼로 발바닥을 딱 그었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왔대요. 다 탄 거죠. 모든 몸이. 그래서 피까지 다 타버려서. 그래서 그때 엄마가 울길래 아빠가 돌아가셨나 보다라는 걸 알았대요. 네. 저희 둘째 언니도 그때 어렸죠. 저보다 6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홀로 4남매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38살 나이에 술, 담배를 배우신 거예요. 동네 어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네 혼자 못 산다 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술 담배를 배우는데 엄마가 잘못 배우신 거죠. 이제 너무 힘들 때 술 담배를 배우니까 근데 그거를 평생 저희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엄마가 맨날 술만 마시면 울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집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막 길바닥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맨날 그렇게 그거를 엄마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언니들은 좀 커서 밖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남동생이랑 저랑은 그 엄마의 그 술 뒤에서 그거를 이렇게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럼 그게 싫었을 텐데. 너무 싫었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술들을 다 마셔버려야 되겠다. 약간. 마셔버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맥주를 마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맥주는 없었어요. 다 소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는 소주만 드시니까. 그래서 맥주가 뭐지? 그랬어요. 저는 소주를밖에 모르니까. 아, 이거는, 이거 마시면 어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마셨을 때 그 첫 기억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원한 그 탄산에 한 모금. 뭔가 이게 확 올라오는 이 뭔가 이제 뭐지? 근데 어른이 된다니까 어린 나이에 아 이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술을 마셨어요. 그 이후로 그냥 이제 소주도 마셔볼까? 양주도 마셔볼까? 더 커지는 거죠. 네, 더 커졌어요. 네. 일이. 그래서 중3 때 소주 마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양주 마셨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셨고 뭐 중학 고등학교 때도 늘 술을 마셨지만 20살 넘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마셨죠. 술만 생각이 났던 와, 그게 언제까지 그랬어요? 그게 불과 한 4년 전까지. 그래요? 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보상은 술, 저한테 술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일을 하면서, 일을 이루어가면서도 계속 아니요, 그건 안 되죠. 그 지켜야 될 거는 분명히 지키고, 이 일은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이거 한 잔을. 무조건 한 잔을. 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3년 전까지 그랬다면. 4년 전까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끊어냈어요? 제가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신랑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근데 신랑이 또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해 못하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는 우리 신랑이 이해 못하죠. 술을 왜 안 마시지? 이해를 서로 못했던 거죠. 근데 그날 이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에 계시던 그 호텔 차장님이 포항에 놀러 오셨는데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같이 한잔 하다가 두잔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 그 가게에 모시고 가서 홈파스타 가게에 모시고 가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저희 신랑이 술을 못 마시는데 신랑을 이제 잔에다 넣어놓고 강제로 술을 먹인 거예요. 근데 신랑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몸에서 이런데 술을 먹이니까 싫었는데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약간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가방도 못 찾고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때 신랑이랑 둘이 완전 크게 싸웠어요. 예, 정말 최고로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생각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술에 대한 생각? 아니, 저희 언니가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네 엄마처럼 될까 봐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결국 술, 담배로 인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즐겼는데 그걸 어떻게 딱 끊었어요? 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질문을 해봤거든요. 너가 원하는 게 뭐니? 이러니까 제가 답을 하는데 독소는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원해 이래서 그래 그럼 너 맥주 말고 그러면은 그 콜라를 한번 마셔볼래? 그래서 콜라를 사두고 집에 가봤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콜라를 마시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냥 맥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콜라를 마시니까 몸에 안 좋겠는데 우유를 마셔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켈리체 회장님 저희가 100일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콜라를 마시다가 그때 바디 프로필도 같이 연결이 돼서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어요. 바디 프로필 하려면 몸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술을 안 마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돼요. 딱 끊어져요. 알코올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사건이었거든요. 신랑과 저한테는 너무 큰 사건이어서 1년 동안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건이었고 1년 동안 대화를 안 하면서 나도 뭔가는 변화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읽다 보니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도 했고. 두 번째가 암인데 무릎에 걸린 암. 네. 뭐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 네. 그때가 제가 이제 거의 술에 29세니까 거의 술에 완전히 피크로 살았을 때였죠. 물론 5년 전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출근했는데 일을 한다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무릎이 왜 아프지?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요. 약국에 가서 파스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다. 내가 겨울에는 보드를 좀 많이 타서 그런지 무릎이 조금 아프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때 내가 보드 타다가 한번 넘어져서 그 의사분이랑 한번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이 조금 시큰시큰 아프다. 저 엑스레이 좀
찍게 해달라.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나더니 MRI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왜 찍어야 되죠? 저 술약 속에 있어서 가야 돼요 이러니까 MRI를 찍어야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조영제를 또 넣어야 된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지? 엑스레이였는데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산병원 선생님이셨거든요. 서울 아산병원. 네. 그래서 거기도 아산병원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산병원에 전화를 해서 막 의사 선생님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너 정신 차려. 너 6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골육종이라는 지금 암이 내가 볼 때는 골육종이다. 골육종이면 너 6개월도 못 살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벌써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CD를 줄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유능한 내가 교수님한테 예약을 해놨다. 지금 당장 빨리 택시 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 또 CT를 보시더니 이 사진을 보시더니 골육종일 수도 있고 거대 세포종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제 꺼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통기부스하고 이제 입원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일주일 뒤에 골육종이 나오면은 무릎 여기 대퇴부까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골육종은 아니네. 네, 그나마 네? 다행이었던 건데 그 거대세포종이 또 안 좋은 게 재발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걸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이제는 죽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제 죽을 고비는 넘겼잖아요. 다리는 자르지 않았으니.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그냥? 일주일 후에 9cm 뼈를 다 깎아내고 그 안에 이제 그 시멘트, 저기 의료용 시멘트를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철 두 개 이렇게 껴놨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7개월 동안 병원에 저는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암 다 나은 거예요? 그때 나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치 판정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 번 수술 받은 거예요? 네, 한 번 수술만 받았고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인데 그러고도 사실 제가 술을 마셨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5년 되기 전에? 네,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을 한 1개월 남겨놨거든요. 근데 무릎이 조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했던 교수님, 저 처음에 발견해줬던 그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병원에 또 갔더니 또 재발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렇죠. 재발이면은 이건 뭐. 또 재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발하고 또 병원에 또 수술하고 또 입원하고. 재발이 잘 된다더니 또 재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수술했어요? 네, 바로 또 이거는 또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수술했죠. 그거 얼마나 입원했어요? 또? 그땐 3개월. 3개월? 네, 많이 짧아졌어요. 3개월. 그리고 빨리 재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다시 또 재발. 아, 또 재발이 됐어요? 네. 이야, 진짜 이거. 근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수술하면 못 걸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부위가 조금 안 좋은 부위 두 개가 지금 났는데 무릎 관절 쪽을 건드려야 돼서 잘은 못 걸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가 제가 나이가 40살 정도 됐었는데 39살인가 그랬는데 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저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한 세 번 정도 암에 걸리면 좀 덜 아프거든요. 이제 좀 느끼는 고통도 좀 덜하고 덜 힘들어서 그러면 저 수술 안 하고 조금 지켜볼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좀 지켜볼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이즈 확인만 하러 다니는 와중에 제가 또 40살에 임신을 하고 싶어서 9년 만에 이제 딸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신랑을 설득해서 임신을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었거든요. 임신했다니까. 의사 선생님 난리가 났죠. 왜냐면 아이가 커지면서 암이 커진다. 너 미쳤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임신하고 싶다. 왜냐면 지금 저 나이가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책임 못 진다. 암을 키워와도 자기 책임 못 진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임신을 해서 바로 애 낳자마자 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대단하다고 암이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아이 낳은 이후로 암이 멈춘 거 아니에요? 멈췄어요. 어쨌든 지금 안에 있다고는 해도 두 개는 있는데 멈췄어요. 그게 멈춘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 건강을 그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무슨 비법 내가 요거는 꼭 지킨다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늘 술을 제가 늘 마시다가 지금도 신기해서 물어봐요. 처제 술 안 먹고 싶어? 이렇게 다들 술 진짜 생각 안 나? 근데 술이 생각이 아예 안 나거든요. 그냥 아예 이 제 생각인데 이제 모든 피가 다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로 제가 다 바뀐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이제 명상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명상? 네. 비법이 또 명상도 있군요. 명상이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큰 비법이 금주, 명상 요거 두 개가 맞아요. 건강의 비법입니까? 네, 그 다음에 운동. 운동? 네. 어떤 운동? 제가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29살 때 수술을 딱 하고 저한테 첫 번째 지켜달라는 게 있었어요. 절대 뛰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뛰다가 혹시라도 다리가 부러지면 수술한 부위가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근데 이게 얘가 이제 림프 이 뼈 사이로 이 뼈가 이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폐로 옮기는 순간 저희는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뛰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절대 뛰지 말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완전히 심어놨었던 거죠. 우연찮게 저 아는 동생이 부산에서 제가 오픈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켈리스 회장님 그 같은 그 켈리스라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암 선고로 6년 선고받고 이제 죽는다고 이제 위암 4기였는데 그 친구가 그 극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고 있었는데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아, 위암 4기에서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 친구. 이제 생존이 네. 6개월인데 네. 지금도 계속 살아 있어요. 오. 이 친구가 달리자고 하는데 제가 안 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생각했던 게 이 언니는 암을 세 번을 극복했는데도 이렇게 살아 있는데 나는 이 언니를 보면서 달려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달려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처음에 해운대에서 달리려고 했는데 뛰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뛰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1초, 2초, 3초 이렇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10초 정도 뛰었나? 아,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 있다가 그 다음날 또 10초, 20초 이렇게 뛰기 시작했는데 1분을 쉬지 않고 뛰었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언을 해요. 나 10km 마라톤 뛰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딱 3개월 만에 10km 마라톤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그냥 우리가 한 번만 겪어도 주저앉을 만한 위기를 지금 대단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좀 더 이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